네, BTS 뉴스 MC 선아입니다. 이 보랏빛으로 서울을 물들인 방탄소년단 소식입니다. 얼마 전에 뉴욕의 랜드마크인 뉴욕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에서도 방탄소년단을 환영한다는 의미로 보랏빛 조명을 켠 적이 있고요. 그에 이어서 이 영국의 웸블리 스타디움, 또 부산의 광안대교도 보랏빛 조명을 켜서 아미들과 방탄소년단을 환영했는데요. 이 글로벌 릴레이에 동참하기 위해서 서울시도 이번에 보랏빛으로 서울을 물들이고 있습니다. 네, 영상 잘 봤습니다. 예, 영상 보니까요, 정말 서울에 사시는 우리 서울 시민 여러분들이 너무나 부럽습니다. 또뭐 서울에 안 사시더라도 그 주위에 사시는 분들도 가서 보시면 너무나 의미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. 이 보랏빛으로 물든 서울은 오는 23일까지 일몰 이후에 오후 8시까지 계속된다고 하니까 여러 장소에서 하니까요, 꼭 가셔서 한번 촬영도 하시고 또 추억을 만드시면 어떨까 싶습니다. 부럽습니다. 오, 뽀뽀를 시작! 보라예요! 보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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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라.